2021년 11월 7일 갈보리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EM 예배와 2부 예배는 장학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장학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 직분자 임직식이 다음 주 11월 14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첫째로 주일 오전 11시 2부 예배 시간에는 신천집사, 이명집사, 원로권사, 명예권사, 실무권사, 협동권사 임직식이 있겠으며 둘째로 주일 오후 4시에는 신천장로 신천권사 임직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 임원들을 모시고 드리는 임직 감사 예배는 신천장로 신천권사님들이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섬김의 사명을 결단하고 교회적으로는 영적 리더십을 세우며 새 비전을 품는 시간이오니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11월 21일 주일 2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연합예배는 청년부, EM청년부, EM장년부와 한인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주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를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의 제사로 나가는 귀한 절기 예배이오니 성도님들은 감사의 생활을 돌아보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회 학교 학생들은 각 부마다 정해진 예배실에서 따로 드립니다. 속해 인도자 속장 공과 교육이 이번 주 수요일 11월 10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속장 인도자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속회를 통해서 어려운 때에 서로 돌아보고 문안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새가족 환영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28일 주일 오후 4시 교회 친교실에서 함께 만찬을 나누며 교회 임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21년도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분들과 2020년도에 오셨지만 팬데믹으로 나누지 못한 새가족들을 위한 환영 만찬 자리이오니 모든 새가족분들은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새벽 예배가 생명의 삶 큐티책 본문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오니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들으시고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내에서 속회, 성교회 그리고 부서 모임을 하실 때 간단한 다과와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친교하시며 주 안에서 좋은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할렐루야 나잇 행사를 무사히 마치었습니다. 잠시 영상으로 그때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기를